기다리던 행사가 시작되고 수백 명의 팬들 앞에 드디어 그 반가운 모습을 드러낸 김명민. 현장에서 만난 그의 모습은 역시나 카리스마가 넘쳐났다. 김명민, 그의 인기는 제작진의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었다. 몰려드는 팬들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직전 김명민은 흥분한 팬들을 진정시켰다. 제가 여기 2시에 왔어요, 오늘. 그래서 네, 제가 더 많은 분들께 사인을 해드리고 싶어서 일찍 왔거든요. 근데 여기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질서를 최대한 지켜주시면 한 분이라도 더 사인을 받아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최대한 여러분들이 다치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게 최대한 도와주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작할게요. 그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새벽 5시부터 오랜 시간 기다린 팬들을 위해 정성스레 사인을 해준 김명민. TV에서 보던 까칠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자상하고 정이 넘치는 남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인의 현장에 나타난 연문모를 한 학생의 모습. 김명민 얼굴을 그대로 오려 가면을 쓰고 나타난 그녀의 재치에 그는 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정답게 안아주기까지 한 김명민. 그러나 가면 때문에 앞이 안 보였는지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에서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는데. 그리고 뒤를 이어 또 한 번 그를 깜짝 놀라게 한 팬은 바로 짝퉁 강마애. 자신을 따라한 팬의 모습에 웃음이 터진 원조 강마애의 얼굴에서는 연신 웃음이 떠날 줄 몰랐고. 팬의 요구에 김명민이 지휘봉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이제는 보기 힘들 거라 생각했던 김명민의 지휘 퍼포먼스. 드라마 속에서가 아닌 실제 강마애를 생생하게 보게 된 팬들. 그 벅찬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 큰 환호를 지르며 감사의 답례를 했다. 추운 날씨에도 정성스레 사인을 해주던 김명민. 그 모습에 용기를 낸 제작진, 인터뷰를 요청해봤는데. 매니저분 되신데 담당 매니저. 진짜 못해. 인터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인터뷰 불가. 그리고 사인을 모두 마친 김명민,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어제부터 이렇게 와서 기다리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준비 열심히 해서 올 가을에 여러분들 뵐게요. 올 가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씩만 TVN 뉴스. 그러니까 이번 대상 수가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TVN 뉴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올해 많이 사랑, 작년에 많이 사랑받았는데요. 올 한해도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연기자, 배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뉴스 시청자를 위해 직접 인사를 건넨 김명민의 따뜻한 마음으로 아쉬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던 제작진. 오늘의 아쉬움은 잠시 뒤로 하고 다음번엔 그가 또 어떤 바이러스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할지 그날을 기약하기로 했다. 모두가 경제난에 힘들어하던 지난해, 우리는 그의 드라마를 보며 잠시나마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다. 신유출이 직접 만나본 그는 독설가 강마애가 아닌 신사적이고 자상한 남자 김명민이었다. 2009년 역시 그의 연기로 인해 즐거움이 배가 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